오늘 경남 개발공사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창원 웅동 1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경남 개발공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는데 사업 정상화를 위한 용역 추진에 합의를 해놓고 공사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건데 공사는 사업자와의 협약 중도 해지가 이루어져야 용역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웅동 1지구 공동사업 시행자 중 한 곳인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한 내용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상남도와 개발공사, 창원시가 용역 추진에 합의해 놓고도 공사 측이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협약만 하고 감독관을 파견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개발공사 측은 오히려 민간 사업자가 자기 자본 비율 충족과 이행 보증금 납부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계약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벌써 세 번이나 연장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연장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중도 해지가 당연히 맞다고 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와의 법적 분쟁이 우려됨에도 공사 측이 중도 해지만을 요구하며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협약 해지 하나만 이렇게 계속 고집하는 그 개발 사장님의 그 모습이 올 일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개발공사가 지나치게 어쨌든 함께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십이 너무 결여돼 있었다. 경남도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가운데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